시작됐습니다. 넘아오라우 특집에서 강의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 아프리카 TV 최가네라는 크루의 대표 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최현준이라는 친구거든요. 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예. 현준이가 간단하게 이제 계신 이제 BJ 최가네님은 최가네님은 자 아프리카로 넘어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프리카로 넘어와야 되는 이유 올드 앤 뉴는 뭐냐? 뉴는 뭐냐? 말 그대로 새로워진다의 뉴, 올드는 뭐냐? 기존의 것을 가져간다의 온입니다. 첫 번째 올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하면 고질적으로 이미지, 물론 좋은 이미지도 많지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때 아, 요것 좀 없애면 안 되냐? 요것 좀 올드하다 했던 게 바로 워터마크가 이제는 삭제됩니다. 지금도 워터마크 있죠? 요 왼쪽에 보시면 아프리카 TV라고 적혀있잖아요. 네. 이게 없어졌습니다. 과감하게 삭제를 하기 때문에 올드, 워터마크가 삭제된다. 첫 번째 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아프리카의 팀 이름 바로 수비입니다. 네. 해외에서 뭔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빡세죠. 네, 그래서 수비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되겠고 그리고 더불어 바뀌는 게 이제 BJ.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 이제 외국에 계시는 분들 웃음이 나오죠. 우리 장재수 씨. 아유 즐거워서. 즐거워요. 아우 좋아. BJ. 이게 이제 안 좋은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수비이기 때문에 스트리머도 맞지만 근데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이름이 바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해주면 좋겠다. 다음 올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트위치에서 오시는 분들이 넘어가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의 트위치 계정 연동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의 여러분들 트위치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정들, 여러분들을 팔로우했던 계정들도 여러분들과 연동을 하게 되면 DJ분들한테는 구독권 선물을, 팔로우하시는 팔로워분들에게는 퀵뷰 선물을 드린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팔로우 제일 많은 분 누구였어요? 개구리 언니. 개구리씨 몇 만 명이었죠? 34.8. 34.8만 명 중에 한국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10만 명이겠죠? 정도, 네네. 그대로 이번에 아프리카 넘어오시면 즐겨찾기가 10만 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아, 연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진짜로? 네. 트위치 잘 찾았다. 굉장히. 네. 아 진짜?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베스트 BJ 빨리 하나요? 뭐 베스트 BJ 뭐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트위치 있다가 아프리카 넘어오면 500시간을 채웠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 아 그래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트위치에서 하셨던 시간을 400시간까지 인정을 해드린다 이거예요. 400시간까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베스트 BJ의 기준인 500시간을 네. 100시간만 채우면 된다. 근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즐겨찾기 1000명인데 나 즐차 1000명이 좀 안 된다. 그것도 이번에 완화를 했습니다. 바로 500명입니다. 아 즐차 500명이면 네. 근데 기존의 트위치 계정 연동되셔서 500이 넘는 분들은 이거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어진 올드 기존의 걸 가져간다. 뭘 좋은 걸 가져가냐? 이번에 시상식 상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4억 5천만 원입니다. BJ 예상받은 사람한테만 3000, 카테고리별로 상단에 있는 사람한테는 300, 중복되면은 몇천만 원씩 가져갈 수 있고 플러스 연간 콘텐츠 지원비를 수억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트위치에서 여러분들 사비로 하던 거 아프리카로 오셔서 충분히 지원받고 이번에 넘어오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을 우리 많은 유저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플러스 표시를 해드립니다. 마트로 치면 신상품 표기. 새로 넘어왔다. 네, 새로 넘어온 분들이다. 기존의 아프리카 유동들이 이쁜 방송 한번 들어가 볼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노출이 더 용이하게 된다. 이어서 게임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참 좋을 거예요. 트위치 섭종하기 전에 뭐가 하나 내려갔었죠? 화질이요. 걔네는 내려갔지만 우리는 올라갑니다. 필살나온 피를 이번에 테스트를 무릉님 방송에서 마쳤고 그렇죠. 내년부터 또 지원이 될 거기 때문에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트위치 콜이 아무래도 코리아지만 본사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운영자 소통이 잘 안 되고 정지 먹었는데 환전도 잘 안 해주고 답답했던 게 컸던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스트리머 분이 저한테 아프리카 계정을 찾고 싶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3분 만에 찾아드렸어요. 왜냐? 우리 아프리카 팀은 빠른 피드백이 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새로 부처가 열렸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해볼까요? 예예. 저 한번 할까요? 한번 하죠.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짓말이 진짜? 아 그럼요 그럼요. 24시간이에요? 네 그럼요 그럼요. 이게 된다고? 새벽에도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대박인데. 아프리카 TV 고객센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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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고 저녁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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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24시간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러니까 새벽에 주무셔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만약에 전화도 안 받는다. 여러분들에게 운영자보다 더 빠른 운영자 대행이 있습니다. 나 예.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네이버나 이제 치즈집 관련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식당을 좀 비유를 하자면 네이버라는 식당이 새로 생기는 식당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생긴 식당은 남들이 줄 서는 거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요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극적인 맛일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가던 맛집이 좀 안전빵이 아닌가. 아프리카TV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는 노력하는 아프리카TV를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